빠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데입니다. 리아리데의 무기 캐릭터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진격 예거인의 주인공 에렌 예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잡설을 입증하고 잡설 하지도 않았는데. 자 어쨌든 바로 기본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버튼 공격 1번, B버튼이 공격 2번, C버튼이 입체기동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XYZ 스타트 버튼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동작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하이점프. 자 저번에 리뷰했던 제노스 미도리아와 같은 하이점프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기술 공중대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도리아랑 제노스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기동장치를 이용한 기술들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자 그러면은 입체기동장치 위 버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입체기동장치를 누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입체기동장치를 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술 입체기동장치 아래. 자 아래 버튼을 누르고 입체기동장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입체기동장치로 하면서 날아갑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칼로. 자 반대쪽으로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망가고 싶을 때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가 도망가 이렇게 도망가. 자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 기술입니다. 라이플 사격. 자 라이플을 여러 발 쏩니다. 이렇게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전포구다 두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다음 기술 대포 사격. 자 대포로 사격을 합니다. 자 참고로 중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중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벌리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서 써야죠. 이렇게. 자 다음 기술 미사일. 자 미사일을 날립니다. 말 그대로 데미지가 이거 꽤 좋은데. 자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입체 기동 잡기. 자 입체 기동 장치로 적을 끌고 온 다음에 이렇게 순식간에 베어버립니다. 띵! 멋있는데 이거? 차! 허! 자 다음 기술 좌표. 자 좌표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웨어가 나오게 되는데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다음 기술 갑옷. 자 순식간에 거인화해서 잠깐 동안 무적 상태로 상대방의 공격들을 모두 방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아 이렇게 방금 몸에 막 뭐라 해야 돼, 증기가 나와 있을 때는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나 보네요. 이렇게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자 몸에 증기가 나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거인 스킬들을 사용할 수가 없나 보네요. 쿨타임이네 쿨타임. 자 다음 이제 인간 상태에서의 기술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거인화를 해봐야겠죠. 자 거인화 들어갑니다. 으아 거인화. 얘 너무 커서 안 보인다. 자 그러면은 바로 기본기는 ABC 마찬가지입니다. BBC로 이렇게 콤보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LN 거인화 기술은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AI를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기술 경지로와 주먹. 주먹을 경지로 시켜서 이렇게 땅을 내리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버려요. 자 다시 한번 더 거인화 한 다음에 자 경지로 주먹을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빠샤 이렇게 땅을 내려칩니다. 빠샤 이렇게. 자, 다음 기술 바위 던지기.
자, 큼지막한 바위를 이렇게 내려칩니다. 빠샤. 자, 깔리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되나 보네요. 자, 마지막 기술 분노. 뭐라 해야 돼? 진격의 거인 1기 애니메이션 그때 뭐라 해야 돼? 여성형 거인이랑 맞짱 뜰 때 썼던 그 기술인가? 그 기술일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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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빠샤 이렇게 왼팔이 날아갈 정도로 마지막 공격을 취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쓰러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거의 나간 다음에 빠샤 이렇게 막타를 내리치게 되면은 왼팔이 잘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거인화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에렌의 모든 기술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보았고요. 이제 A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AI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궁금하네요. 누구랑 떠볼까? 누구랑 떠야 잘 뜬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조나단이랑 한번 떠봐야죠. 자, 시작하자마자 잡기 당하는 에렌. 자, 입체 이동 장치로 계속해서 라이플 난사. 자, 입체 이동 장치로 살짝 콤보를 날리는 에렌. 오, 입체 이동 장치 역시 진격의 거인의 아이덴티티인 만큼 이제 입체 이동 장치를 자주 사용하네요 에렌이. 자, 스피드 웨건 선하고요.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칼날 모자. 다시보다 라이플 사격. AI가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네. AI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건가? 달려있겠지 아마. 자, 조나단 콤보 시전하지만은 실패하고요. 자, 둘다 체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자, 입체기동 콤보로 계속해서 때리는 에렌. 하지만 곧바로 반격당하고요. 자, 다시한번 더 라이플 사격. 자, 다시한번 더. 자, 입체기동 장치 쓰려고 하지만 자, 스칼렛 오버드라이브로 반격당하면서 마무리. 다시한번 더 2라운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한번 더 입체기동 장치로 다시한번 더 콤보 날리는 에렌. 자, 콤보 들어가야 되는데 선두파문으로 자 먹히고요. 다시한번 더 라이플 사격해보지만 스칼렛 오버드라이브로 막혔습니다. 자, 콤보 시전하지만 다 막아내고요 조나단. 다시한번 더 입체기동 장치로 콤보 들어가는 에렌. 자, 라이플 사격. 자, 드디어 몇 번 맞췄네요. 자, 기력 게이지가 두 개입니다 지금 에렌. 자, 라이플을 사격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데미지를 노려할 텐데. 잡기 상쇄시키고요. 자, 다시 한번 더 구속 콤보 들어갑니다 조나단. 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자, 다시 한번 더 무한 콤보 안 들어가냐. 자, 다시 한번 더 라이플 사격. 자, 이번에는 에렌이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스칼렛 오버드라이브 다시 한번 더 해주고요. 자, 입체 기동 잡기로 콤보 들어가고. 아, 설마 저거! 아, 들어갔다! 자, 조나단의 최후의 파문. 적중하면서 바로 조나단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나단 연출상으로는 조나단 자신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조나단이 이겼네요. 자, AI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그냥 보통 정도?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에렌 예거 역시나 고퀄리티 캐릭터입니다. 자, 진격의 거인 나온지가 한 몇 년 됐는데 이 정도 고퀄리티면은 뭐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아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들 자유지만요. 빠용.